많이 알고 공부해야지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. 제대로 봐야지만 제대로 비판할 수 있고 제대로 비판할 수 있을 때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. 돌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. 오늘도 고 작가님과 떠나는 고신세 고 작가 신박사의 세상 읽기. 이거 그 전편 보신 분 연속으로 찍었구나 아시겠다. 아, 그럼 알죠 당연히. 그래서 이제 저랑 고 작가님이랑 뭐 얘기해드릴까 하다가 포스트 코로나 세븐 오늘 했던 얘기. 네 오늘 아니 오늘 이렇게 들었던 얘기들이랑 저희 그러니까 사석에서 나눴던 얘기예요. 저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저랑 고 작가님 무슨 뭐 현자도 아니고 애기 아빠. 그냥 둘의 애기 아빠고 그냥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인데 그냥 이런 얘기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지. 또 공부하면서 네, 그다음에 이렇게 것들. 또 아웃풋도 내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우리 또 졸꾸러기 분들 각 분야의 전문가가 많거든요. 얘기도 들어보고. 그렇죠. 네. 그래서 오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슨 얘기 해드릴 거냐. 오늘 들었던 것 중에 리마커블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위기야 기회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사실 위기가 더 컸죠. 그렇죠. 네. 네. 왜냐면 경제가 다 퇴보했으니까 원래 성장이 항상 됐는데 우리나라가 진짜 우리나라 경제 성장 안 된 적이 별로 없을 정도였거든요. 근데 요번에 확실히 우리나라도 성장하고 미국은 지금 그 2분기는 나와봐야 하는데 뭐 역대급 수치가 나올 것 같잖아요. 아유, 게다가 지금 폭동 일어나가지고 네.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뭐 하는데 오늘은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.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아버지를 뵙고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골프를 싱글을 치시는 골프 광이십니다. 그래서 최근에 66살, 66살이신데 그 라이프 베스트로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세요? 72타 그러니까 완전 파를 치셨어요. 싱글을 치셨어요. 그래서 막 친구들이 트로피 해준다. 그게 근데 원래 웃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뭐 이렇게 72타 이렇게 치면 그 같이 간 사람들이 트로피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가 막 트로피도 막 만들고 그랬다고 해갖고. 아무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골프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고 작가님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. 우리나라가 해외로 여행을 정말 많이 가는 나라거든요. 뭐 그렇게 따지면 되겠네요. 뭐 단위 GDP당으로 따져도 우리나라가 소비의 4%인데 그럼 몇 조 원대예요 그게요. 그럼 그게 일단은 다 막혔는데 그럼 그 돈이 증발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. 그렇지. 그래서 그럼 지금 그게 국내로 어느 정도 유입이 돼 아무리 방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후에 찾아봤거든요. 예. 못해도 50%는 국내 소비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원래 골프가 최근에 사양 산업이었어요. 그렇지 원래 우리가 방송에서 약간 언급했었거든요. 네, 왜냐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싸고 또 해외 나가서도 많이 들기도 하니까. 그래서 우리나라 골프장이 다 부도가 나고 있었어요.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도 하지도 이게 저희가 구체적인 스탯은 살펴봐야 되는데 통계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. 저는 이제 아버지 말에 따르고 주변 분위기 주변 사람들한테 좀 더블 체크를 해보니까 주변 데이터 지금 최근에 골프장 부킹이 안 될 정도로 사람이 많대요. 왜냐하면 해외로 가서도 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골프가 골프장 부킹이라는 거는 예약 예, 골프장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다음에 골프장에 가면은 클럽하우스 그냥 바글바글 하대요. 사람이 꽉 차 있어갖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제 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골프장은 장사가 되게 안 됐는데 지금 거기도 꽉 찼대요.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은 뭐 그 골프장이 야외 운동이다 보니까 그렇지. 골프장에서 여러분 저는 이제 뭐 제가 놓친 걸 수도 있는데 그렇대요. 골프장에서 확진자가 나온 적이 없대요.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어차피 활동은 하는 거니까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되게 중요한 그 징표가 뭐냐면 인도어냐 아웃도어냐가 되게 큽니다.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도 아웃도어는 사람이 있는 거에 비해서 그 감염될 어떤 위험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인도어면 사람이 이 정도 별로 안 많은 것 같은데 불구하고 감염이 걸릴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이게 다이렉트로 가는 것보다 이게 튀기고 하는 걸 또 만지고 했다 다시 올라 이게 되게 크거든요. 근데 파크나 뭐 골프장 같은 경우는 완전 야외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좀 더 들겠지 위험성이. 그래서 저는 그 놀란 게 뭐냐면 제 친한 친구도 최근에 골프장 갔다 왔다는데 다 굴절 적응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접점 포인트가 제일 높은 데가 사우나예요. 좋은 골프장은 그 목욕탕도 엄청 잘돼 있거든요. 그걸 이제 다 스킵한다는 거예요. 거기는 인도어니까. 그렇지. 사람들이 샤워 안 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다 생존을 하면서 골프 치는 건데 아무튼 이게 다 사양 산업이었던 국내 골프장 비즈니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. 올라갈 기미가 주변 데이터 나오고 있다. 그다음에 또 놀란 거는 저희랑 이제 저희 이제 홍 이사님이랑 친한 분이
그 농장을 하세요. 돼지 농장, 소 농장 이런 걸 하시는데 하면서 고기 찍고 예, 여기 판교에서도 납품을 하셔서 저희 한번 고기 사 주신 분도 고기 그러니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가 판교에서 돼지고기를 막 미친 듯이 먹고 있는데 누가 계산을 해 줬다는 거예요. 두 분씩을 했는데 거기 고기 납품하시는 분이 홍 이사님 친한 형이었고 그 형이 저희 안다 그래 갖고 대신 내 주신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또 그래 그 식당 가갖고 직원회 시켜서 또 다시 그렇지 보답하고 왔습니다. 남 계산하는 거 되게 싫어요. 네, 남 계산하는 거 되게 싫어요 저는요. 그 되게 막 편집증 있을 정도로 싫어요 그거에 대해서. 그래서 야 다 회식하고 와래 그랬어요. 그러면서 가오신이 가오를 못 잡았으니. 그래서 아무튼 딱 그랬는데 그 분이 이제 직접 야외에다가 그 바베큐 이런 식으로 고깃집을 차렸는데 하루 매출이 지금 1,300만 원이라서 네. 돈 버는 것도 좋은데 우리 처음에 잘못 들었나 했어요. 재차 확인했어. 돈 버는 것도 좋은데 쓰러질 것 같다는 거고 아주머니도 도망가고 있대요. 이게 또 야외다 보니까 야외라서 거리도 띄어져 있고 아까 인도 아웃도 데이터가 명확하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웃도어에서 먹는 거에 대한 심리적 반감이 훨씬 적은 거예요. 오늘 이건 또 우리 그 경험 데이터라서 정확한 거 아니에요? 저희가 오늘 식당이랑 밖에서 먹었는데 진짜로 오늘 밖에서 나와서 식사하신 분들이랑 음료수 마시면 되게 많더라고. 난 밖에 있어서 안에 꽉 차있겠지 싶었는데 안에 별로 없어. 다 밖에 나오셨더라고. 그러면서 또 우리가 고신사니까 좀 고급 기술로 넘어가면은 그럼 또 아웃도어를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 그 공유 바이크가 우리나라에 다 망했거든요. 카카오 빼고는 막 되게 많이 들어왔어 우리나라. 오바이크부터 해서 되게 많이 들어오고 스쿠터도 거의 다 망해가는 분위기거든요. 왜 망하냐? 요번 여름에 다시 잠깐 올라올 텐데 내가 이거 제가 예측은 프레지라 하지만 했던 게 뭐냐면 예측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맞추기 왜냐면은 내가 이제 왜 그걸 했냐면은 제가 싱가포르를 살아봤잖아요. 그러니까 또 공유 바이크가 업체가 싱가포르 업체가 왔었어요. 왜 그러냐 이 공유라는 이 제가 우리가 아까 이제 야외 식당에서 넘어온 거잖아요. 우리나라 야외가 왜 어렵냐면은 겨울 공실이 너무 어려워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 스쿠터나 자전거를 성공한 데가 어디냐 캘리포니아랑 어디에요? 싱가포르에요. 중국 자전거 무덤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저는 싱가포르 살아보진 않지만 이놈 때문에 싱가포르 여행을 갔는데 너무 좋은 거야. 근데 제가 그 센토사 섬에서 있으면서 스스로 자문자답을 했던 경우 있어요. 자문은 뭐였냐면은 아니 우리 영종도도 이 센토사 섬 이렇게 그렇지 다 그 생각해 정말 이렇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. 택도 없어 겨울 때문에 딱 보니까 아 겨울은 답이 없겠구나. 그래서 아 다른 나라 잘 된다고 해서 함부로 갖고 오면 안 된다. 우리 항상 맥락적 사고가 중요하다라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. 그래서 여러분 네.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야외 식당 좋다 이거예요. 그래 그래 얘 이 방송 듣고 우리도 위기를 기회로 살려서 야외로 하자. 근데 겨울이라는 게 올 거라는 그렇지. 거예요. 네. 그러면은 공실뿐만 아니라 관리도 어려워요. 그렇지. 공실은 단순히 건물 공실이라는 건 그냥 비어 있으면 되는 건데 겨울에는 관리까지 해야 되면 자전거 같은 거 다 망가져요. 얘들 여러분 테이블 같은 거 밖에 내놓으면 다 그거 상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또 그 기회를 잡으려다 위기가 또 올 수 있다는 게 오늘 방송의 핵심이에요. 그거에 대해서. 근데 아무튼 그래도 이거를 그 다음에 한철 장사로 계산을 잘 하시고 요즘에 예를 들면 여름이 길잖아요. 9월까지 여름이란 말이에요. 그 다음에 또 10월까지는 옷 따뜻하게 입으면 밖에서 먹는데 충분히 문제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야외 비즈니스를 이번에 그거를 그 뭐 어떤 내가 따져보니까 내 히든 에세이 중에서 야외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분들인데 그걸 안 하고 있었던 분들은 주변 지인분들한테를 좀 권유를 해본다거나. 그래서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. 비즈니스 모델을 그걸 잘 짜야 그거를 이제 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내 실패의 비용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겨울이라는 게 실패의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. 근데 아까 우리가 코로나 하면서 이 아웃도어들이 확 뜨는 거 보면서 거기에 이제 기회가 있지만 전 정말 우리 졸꾸러기업한테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기회가 있다고 해서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위기를 만날 수 있다. 그래서 아까 위기랑 기회랑 붙어 있으면 반대도 뭐예요? 기회에 위기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또 그 기회를 잡았다고 해서 그게 계속 가는 거 아니다. 그 위기 속에 있는 기회에 또 매몰돼가지고 거기 한정되면은 그게 진짜 위기가 될 수도 있다.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지나가 또 코로나가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다 원상 복귀 될 건데 어떤 거는 되겠고 어떤 안 되는데 그때 준비했던 것이 완전히 코로나의 때만 가능한 걸 했는데 거기다 돼가지고 잘 되니까 뭔가 비용을 많이 치렀는데
갑자기 상황은 다시 원래로 돌아왔어. 그러면은 망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겠네요. 그러니까 네. 코로나 때문에 기회는 다 비대면 얘기밖에 없었고 우리도 비대면 편이 하나 있었고. 근데 여러분 인간은 포기 못하는 게 있어요. 그렇지.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. 우리는 사람과 만나는 걸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죠. 그다음에 비대면의 한계는 명백해요. 감정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이 100마디 한마디보다 이렇게 손대는 게 진짜 뉴런들 막 전기줄 막 터질 거예요. 그리고 진짜. 우리 눈빛 교환 얼마나 중요한지 예, 아셨죠? 예, 예. 그러니까 그 운매각에서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예. 눈빛 교환도 나오고 그다음에 움직임 햄 보면 나오잖아요. 함께 했을 때 그렇지. 얼마나 그 시너지가 막강한가 호르몬 측면에서. 그렇지. 그러니까 명상, 녹색 혁명, 그다음에 함께 하는 거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거의 어떤 신적 경험과 비슷하지. 그래서 그거가 아웃도 저도 그래서 만약에 그 뭐 제 생각에 제가 저도 엄청 우리 졸꾸러기 분들을 만나고 싶은데 제가 아마 만나게 되면 일바따로 만나는 건 싱크온 분들일 거예요. 그러면서 제 생각에 만날 수 있는 최선은 공원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사진 찍기도 없이 약속하고 사진은 다리에서 우리 직원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다 이렇게 부위하고 그걸로 다 찍고 헤어지는 거 왜? 또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내가 볼 때 공원에서 만나는 게 가장 지금 현실적이지 않나. 날씨도 이제 따뜻해졌고 확진자가 많이 네, 좀, 거의 적은 좀, 게 좀, 오랫동안 돼야지 네, 가능합니다. 왜냐면 요즘에는 원래 이 타이밍이 만났어야 되는데 다시, 뭐. 다시 올라왔잖아요. 그래서 안 만나는 거예요. 근데 내가 볼 때 6월 말이나 7월쯤에 또 확진자 10명 밑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 근처에서 없었다는 거 확인. 왜냐면은 이게 또 맥락이 중요한 게 여러분 확진자 10명인데 그 10명이 다 성남이야. 그럼 저는 안 만나죠. 왜 우리 지역 인근 지역이 제일 많다는 건데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.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만나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. 그리고 중이시군요. 우리가 이거 몇 번 얘기했는 내용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때 더 대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요즘에 그 외국 저널도 헬스 그 내용을 보면 당연히 코로나 이야기가 주예요. 얼마나 그게 안 좋은지 뭐 분석 어떤지. 근데 거의 주기적으로 안 빠지는 게 멘탈 크라이시스입니다. 워낙 사람들이 안 만나 우리는 그나마 완전히 전면적인 락다운 안 했기 때문에 좀 덜한데 외국에서는 앞으로 닥쳐 후폭풍이 엄청 커서 지금부터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정신적인 질환들이 그럼요. 폭발할 수 있다는 거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우리는 대면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를 그럼요. 반증하고 있는 거죠. 예. 아이 그 진사회성 조금만 공부해 보면은 예, 예. 이 대면이 얼마나 무서운 거고 캥거루 케어 보세요. 우리 그 체인지 가운데 1등 영상이 캥거루 케어 영상이라니까요. 죽었던 아이도 살리는 그렇죠. 게 접촉이에요. 맞습니다. 예. 캥거루 케어라니까요. 이 움직임 힘이 나오나 캥거루 케어? 운명의 과학이 나오나? 헷갈려. 운명의 과학이 나왔던 것 같아. 운명의 과학이 나왔던 것 같아. 캥거루 케어. 아무튼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. 발달한 게 나.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. 아무튼 오늘 또 고신세는 위기야 기회야 위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 포스트 코로나 세븐까지 왔네요. 기회 되면 또 네. 또 그러면 이정표 효과 때문에 여기까지 채우는 걸로 꾹꾹 짜내갖고 그렇죠. 예. 네,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랑 또 이야기 나눠봤고 다음 시간에는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저희가 보다가 아저씨들이 무슨 얘기했나 여러분들한테 좀 나눠드리는 방향으로 이 인간들 무슨 얘기하나 여러분이랑 함께 또 대하는 느낌을 나누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만나요.